오늘 배울 노래는 Heal the Doorbell Ringing 이라는 노래거든요. 자, 그야말로 도어벨 소리를 들어봐 하는 노래예요. 바로 솔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방하기 좋은 음정 관계, 우리 아이들의 성대를 발달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노래 부르면 좋은 음정이 바로 단삼도의 하행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딩동 패턴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딩동 혹은 뭐 딩동 어떤 음높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략 우리 아이들이 소리 낼 수 있는 요 적당한 음역 안에서 나온다면 어떤 그 음높이에서 어떤 피치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높은 도 가장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소리의 가장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요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음정 관계가 들어 있는 Heal the Doorbell Ringing이라는 노래를 함께 배워보고 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소리도 내어보고 악기도 연주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악보 보시면서 저랑 따라서 한번 불러보실게요. 소리가 들려. 딩동 누가 초인종을 누르나 봐. 누가 누르지? 뭐 이제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딩동 딩동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노래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악기를 적용한다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이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터치벨이라는 악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터치벨은 사실 한 옥타브의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부를 노래에 해당되는 음 두 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높은 도와 그 밑에 라 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C와 A라고 적혀 있는 두 개의 음을 준비를 해서 Hear the doorbell ringing, ding dong, ding dong. Who can it be? 아이가 띵동 띵동 부분에 딱 박자 참여로 어떤 부분에서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연주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 많이 보신 어머님들은 아마 고정적으로 흐르는 어떤 리듬을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일부분의 박자에서 리듬을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은 36개월이 넘는 아이들의 발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딩동딩동이 나오는 부분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 부분에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해주면서 노래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 음악과 함께 우리 같이 악기도 연주해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아참, 혹시 집에 터치벨이 없으시다면 집에 누나나 형이 쓰고 있는 실로폰, 전에 제가 한번 글럭켄슈필이라고 악기 소개해드렸죠. 그런 악기로 C와 A, 높은 도와 A를 적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들어갈 부분에는 미리 큐 사인을 주시는 게 좋아요. 1